안녕하세요. 펑키 머만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또 아이롱 교육을 첫 입문하시는 원장님하고 지금 와인딩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. 예, 천천히 잘하고 있죠. 네, 자,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빼시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저희 피카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슬라이스 길게 잡아주시고요. 자, 보시면 또 보겠습니다. 네, 자, 테크닉 좋습니다. 네,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네,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고요. 네, 자, 자, 네, 피카는 이렇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빨라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금방 이렇게 접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,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시고 있어요.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와인딩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. 예, 저희 피카는 연화보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이롱이, 아이롱이 길은 거 그것만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너클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손끝이 굉장히 양다시라고 하네. 자, 네, 잡으시고 다시도 그 다음에 13mm로 한 번 더 와인딩 가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90도에서 하나, 둘, 셋, 빼기. 자, 이렇게 빼도 예, 뿌리는 굉장히 많이 잘 살아있다. 다시 한번 들어서 네,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 들어서 16mm로 다시 한번 뿌리 살리기 해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해서 쭉 옆으로 빼기. 자, 어때요? 굉장히 많이 살죠? 네. 자, 우리 원장님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. 지금 아이롱, 롱 아이롱 피카로 해서 처음 해보고 계시잖아요. 네네. 네, 느낌이 어떠세요? 아이롱 하니까 이 피카 아이롱이 길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은 뿌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또 어렵지 않다는 거. 어렵지 않았어요? 네.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렇게 뜸이 네. 굉장히 중요하구나. 네. 네. 왜냐면 파마 자체가 지금 피카 아이롱을 만나서 네. 이 뿌리가 고객들이 제일 문제잖아요. 네. 그래서 뿌리를 어떻게 살리고 네. 근데 확실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꼭 아이롱펌 정복하기 바랍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속성으로 하는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. 13mm로 뿌리를 살리고 바로 16mm 어때요? 또 굉장히 테크닉의 손놀림이 어때요?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죠? 약간 처음 만지신 거고 지금은 저희가 한 지금 한 2시간 반, 3시간 공부했네요. 하고 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. 안정적이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. 그죠? 자,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서 19mm로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잡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 하시고요. 그렇죠. 네. 잡으신 다음에, 네. 거기서, 네. 조금만, 네,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시고요. 네.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겠죠? 수분이 건조될 동안. 네. 자, 그 다음에, 네. 네. 잘하고 계십니다. 네. 속성 아이롱. 네, 뿌리 살리시고요. 그러니까 더블로 저희가 뿌리를 살리고 바로 와인딩 들어가는 모습이에요. 네. 굉장히 안정적이죠? 네.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네, 끝이 다 들어가면 자, 이 상태에서 네, 자, 요새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볼륨이 극대화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그렇죠, 공회전 하시면서 네, 맞아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쫙 공간을 해주신 다음에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내쉬면 공간이 생길 거예요. 그렇죠. 네, 요렇게 와인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쉽죠? 네.
자,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한번 우리 원장님 어느 정도까지 또 와인딩 하시는지 보겠습니다. 네, 자, 두 번째 판넬입니다. 조금만 더 수도 거기서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자,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시고 글러브를 살짝 제껴주시고, 네, 자,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여놓으세요. 네, 받쳐놓으세요. 예. 네, 거기서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싶으면, 네,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오, 잘하시는데요. 예, 맞아요. 양쪽 팔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. 네, 흔들림 없이, 예,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. 자, 천천히. 만약에 안 돌아가면 어떻게 했다고요? 수분을, 그렇죠. 기다려, 네,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한번 빗을, 그렇죠. 자,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공회전을 하시면서, 자, 아이롱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펼친다. 열의 면적에 의해서, 그렇죠. 지금 뿌리를 틀리면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원장님. 네. 원장님 설명 한번 살펴 해볼까요? 뿌리를 두 번째 13mm로 처음 살렸고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6mm로 다시 이제 뿌리를 살렸어요. 네. 그 다음에 바로 와인딩 들어가는 거거든요. 네, 지금 19mm. 네, 그래서 건조하고, 예, 그 다음에 지금 와인딩 할 때 수분을 완전히 요 지금 등, 첫 등, 네. 첫 등을 좀 중시 여기면서 네. 이 수분이 다 날아갔나 확인을 하고요. 네. 다 날아갔으면 네. 빗을 아이롱에 가까이 대고 네.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그래야지 네. 이 윗머리가 쏘르륵 올라와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네. 올라올 때마다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뜸을 보면서 천천히 네. 여기 마지막에 뿌리 있잖아요. 끝뿌리. 끝뜸을 잘 들여야지만이 네. 마지막까지 와인딩 예쁘게 돼요. 네. 완전히 돌려서 네. 요까지 말아주고 네. 그 다음에 네. 공회전을 하면서 네. 공회전을 하면서 네. 이게 말랐나 네. 완전히 수분이 날아갔나 안 날아갔나 보다가 네. 쭉 빼서 네. 다시 네. 다 날아갔으면 이렇게 빼주면